지난번에 사진 촬영, 여행 사진 촬영의 꿀팁에 이어서 오늘은 요 핸드폰 하나로 여행 사진을 보정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라이트룸 어플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직접 보정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떠나보도록 할까요? 라이트룸 어플에 접속을 해줍니다. 라이트룸 어플에 접속을 하면은 사진을 보정한 사진을 선택해서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오늘 한번 보정해볼까요? 요 사진은 대만 가오 중에 치리섬의 모찌개 교회라는 곳인데, 사실 이 사진 보시면 너무 막 수평수직, 막 기울기도 안 맞고 뭔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단계가 수평수직을 맞추고 사진 크기를 인스타그램 비율로 자르는 건데요. 이렇게 밑에 막 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오른쪽으로 넘기셔서 도형이라는 데 들어가세요. 도형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외국, 수직, 수평, 회전, 종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주 만지는 툴은요, 수직, 수평, 그 다음에 회전입니다. 자, 수직 툴을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뭔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사진이 막 이렇게 된다는 건지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죠. 그쵸? 자, 그리고 수평을 한번 만져봅시다. 사진이 뭔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뒤로 회전하면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회전뿐만 아니라 이렇게랑 수평수직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서 수평수직을 가장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인물? 아니죠? 어디? 어디? 맞습니다. 무지개 테두리예요. 무지개 테두리가 가장 수평수직이 안 맞고 막 기울기가 안 맞잖아요. 요거를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직을 조금 올려줘야겠다. 그다음에 수평! 뭔가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오케이. 수평수직을 맞춘 상태에서 밑에 우리가 여백지 하얀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은 인스타그램 사진 비율 4:5에 맞춰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르기라는 툴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3:4 말고 4:5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인스타그램 세로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지는 툴이 아래쪽에 보시면 밝기 툴입니다. 밝기. 밝기를 클릭해 주시면 뭐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뭐 노출은 노출 대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밝은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가지고 있는 밝은 부분의 밝기를 조정해 주는 곳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서 어두운 부분의 밝기만 조정하는 곳이고, 흰색 계열은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서 흰색 부분, 하얀 색상을 가진 부분의 밝기를 보정해 주는 곳이고, 그다음에 검정 계열은 마찬가지로 검은색 부분이 있는 곳의 밝기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보통 대비는 살짝 내려서 조금 옅은 대비로 아날로그함을 주는 편입니다. 대비를 조금 내려주시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보통 밝은 영역을 내려줘요. 밝은 영역을 내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오늘 여행사진 찍을 때 하늘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구름과 하늘과의 경계가 좀 뿌옇해진다고 해야 되나? 뽀얘지면서 예뻐진다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시적이죠. 저는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뭐 사진에 정답이 없으니까 저는 내리면서 보정을 해볼게요. 어두운 영역은 보통 올려줍니다. 근데 너무 올리면은 부자연스럽고 막 너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적당한 데까지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 계열은 조금 올려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진 자체는 지금 뭔가 햇빛을 내가 얼굴을 직방으로 쨍하게 받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을 더 주면서 보정을 해볼게요. 흰색 계열 좀 올려주고 검정 계열은 대체적으로 좀 올려주는 편입니다. 자, 지금 밝기만 보정했는데 비교를 하면 확실히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던 그런 톤이 이미 잡혀버렸죠. 밝기 보정이 끝났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질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 밝기 툴 가셔서 오른쪽 곡선 보시면요, 오른쪽 곡선을 클릭하시면 여기 그래프가 나와있죠. 무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딴딴딴 선을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어두운 곳의 밝기와 대비를 조정해주는
조절하고 쳐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밝은 영역과 밝은 곳의 대비를 조절해주는 그래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지만 S자 곡선이 저한테는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S자 곡선으로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살짝 가운데 것도 올려주고 맞춰줬어요. 뭔가 지금 이렇게 맞춰주니까 대비가 좀 진한 느낌이야. 그러면 다시 밝기 원래 툴로 가셔서 대비를 살짝 낮춰주면서 다시 기호에 맞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만지는 툴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색상 툴입니다. 이 색상은 말 그대로 이 사진에서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보정하는 툴이겠죠? 가오슘 사진을 봤을 때 뭔가 좀 너무 파란 느낌이 좀 강해. 그러면 색온도를 살짝 올려서 약간 햇빛을 받고 있다는 걸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한 6 정도에 놔둬요. 너무 초록기가 되니까 색존 1 정도 두고 생동감과 채도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생동감을 만져주는 게 훨씬 더 채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동감을 살짝 올려줄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차이를 보세요. 이 생동감을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채도를 올리는 거랑 너무 다르죠, 느낌이. 뭔가 확실히 생동감을 올려주는 게 채도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색상 툴의 상단을 보시면 혼합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은 뭐냐면 사진에서 파란 부분, 빨간 부분, 노란 부분, 중간 부분의 색을 따로따로 밝기, 색조, 채도를 각자 따로따로 보정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게 진짜 라이트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식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일단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너무 보랏빛에 가까운 하늘보다는 약간 청록빛에 가까운 하늘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청록빛으로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뭔가 좀 센 것 같아. 그럼 채도를 살짝 내려볼까요? 그럼 같이 파란색 부분에 채도가 빠지죠. 조금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나는 청록빛이 지금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청록도 살짝 내려줄게요. 자, 이제 하늘을 보정했다면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 얼굴 톤 보정하잖아요. 이 얼굴은 보통 노랑, 주황, 빨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황색 우리 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밝기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보이시죠? 지금 차이가 보이시죠? 아직도 조금 칙칙한 것 같아. 그러면은 채도를 살짝 내려줘볼게요.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색의 색조를 관리해줄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약간 소주 한 3병 걸친 사람 같죠? 오른쪽 화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갑자기 황달기가 온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립스틱에 있는 채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싶다 하시면 빨간색 들어가셔서 채도 살짝 올려주시면 볼터치와 함께 친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효과 오른쪽 툴에 보면은 영안별 색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사진에서 가지고 있는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에 색을 입혀주는 거. 그 다음에 사진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자, 어두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색을 입혀주는 그런 툴인데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채도를 쭉 올려서 나는 이 사진에서는 뭔가 밝은 영역에 주황빛을 넣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뭔가 노을 같고. 그러면 주황빛을 설정하고 살짝 그레드해서 채도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너는 청록빛이 좀 어울리는 것 같으면 청록빛을 이렇게 두고 채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미세하지만 밝은 부분에 주황빛이 입혀졌고요. 어두운 부분에 청록빛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 나는 이런 사진 보정할 때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걸 좋아하구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요. 약간 나는 아날로그 사진을 좋아해. 나는 좀 필름 카메라의 느낌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효과 툴에 들어가세요. 효과 툴 들어가시면 텍스처 뭐 부분 대비, 디에이즈 막 이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부분 대비를 살짝 내려줍니다. 부분 대비를 강하게 주면 굉장히 덮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사진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약간 포샷 효과가 나올 효과가 되는데 필름 카메라 자체로는 그렇게 화질이 좋은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샷이하게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정도 보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그레인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레인이 사진의 거치, 사포질을 하는 툴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 그레인을 살짝 넣으면 확실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들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설정값을 따로 저장해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 들어가시면은 여기 사전 설정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셔서 사전 설정 이름은 저는 보통 나라 장소 이름으로 많이 좀 쓰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 라오스니까 라오스 뭐 수영장 1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은 사전 설정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또 새로운 사진을 보정할 때 밑에 툴에서 사전 설정이라는 이렇게 교집합 모양 있죠? 요거를 들어가세요. 사용자 사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내가 앞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색감이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라오스 수영장 이거는 이거 한번 넣어봐야겠다. 근데 이 사진은 조금 너무 뭔가 어두운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 또 기호에 맞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파란색이 너무 어두우니까 혼합가서 파란색에 밝기 살짝 올려주면 난 지금 터치 세 번 만에 또 새로운 사진을 내 색감대로 보정했어. 얼마나 간편해요 여러분. 진짜 간편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꿀팁 내용은 여기까지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방콕하셔야 되잖아요. 서러움을 사진 보정으로 쉽게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내용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